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솔직히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난하게 지팡이를 먹어볼게요. 아 비켜봐 좀. 아 이거 못 먹었다. 불편. 곡궁. 아 이거 그걸 해볼까 한번. 검사 올라프. 또 맵이 바람이라서 검사가 나쁘지 않거든요. 약간 국룰 조합이 나오긴 했는데. 근데 아예 숲두름 팔자 그냥. 레넥톤 페어 좋고. 검사 나왔는데 그냥 한번 가보자. 어차피 지금 전기도 다 일성이라서. 자 여기선 뒤집게를 먹을게요. 장갑을 먹자 그냥. 얘 또 정손이 좋아가지고 올라프한테. 아 붙었네요 레넥톤. 이거 아닌 것 같다. 그냥 검사를 빼자. 이거 템 없으니까 노답이네 검사. 아 볼베 붙었다. 뭐야. 아 이거 이제 페어된 거구나. 일단 이자를 챙기고 검사하고 나중에 모으면 되고. 아 카드도 안 붙고 템도 이상하네. 일단 뭐 광전사나 챙겨주고 문도로 바꿔주자. 일단 브라운 붙었고. 아 피관리가 너무 안되는데 지금.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세지? 뒤집게나 하나 나와라. 나왔네 여기. 일단 요릭 넣어야겠고. 요즘 제가 피가 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냥 리롤 안하고 계속 쬐게요. 어차피 뭐 지금 아이템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실험 중인 판이라. 아 나왔다 올라프. 얘가 이제 주인공인데. 어디 갔어? 아 여기 있네. 일단 레벨업을 좀 하고. 일단 다음 턴이 크립이라 그냥 뭐 한 턴 더 째죠 뭐. 와 오랜만에 이렇게 심하게 맞아보네. 일단 볼베 붙었고. 아 나 진짜 미치겠네. 어, 뭐야 안 먹은 거 있었네. 아 검사 나왔다. 일단 잔나랑 딱 해주면 되겠다. 이렇게 딱 해주고. 이러면 좀 밸류가 올라왔거든요. 아이템을 뭘 주지? 어, 뭐야 피 왜 이렇게 빨리 달어. 아! 어 이거 죽었는데? 어, 뭐야 살았네? 피 1 남았어. 자 여기까지는 힘숨진 모드였고 이제 제대로 갈게요. 일부러 맞는 거 너무 티났죠? 자 신지드 나왔고요. 오른을 빼고 이런 그냥 모렐로 가야겠다. 피바라기 만들어주고. 아 붙었다 올라프. 자 지금까지는 11연패였지만 요거를 이제 11연속으로 바꾸는 게 프로 유루바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일단 자신이 있습니다. 웬 줄 아세요? 그렇죠. 죽으면 그냥 영상을 버리면 되거든요. 일단 빨리 사검사에 맞춰야겠다 좀. 올라프 너무 든든하고. 11을 이성해주고요. 일단 사검사가 다 나오긴 했네. 나미를 넣을까? 어차피 지금 야수홀 쓰는 것도 아니라서. 가자 나미로. 후식자네요. 뒤집게 먹어서 광전사 만들까? 근데 이게 또 레넥톤이 삼성에 붙으면 나름 괜찮아가지고. 에이 4코짜리 아니면 안 먹지. 그냥 파세검 갈게요. 갑옷이랑 합치면 되겠죠. 아참 야수 사주고. 일단 11을 올려주고 랩업 할게요. 사검사하게 요렇게 딱 사검사 해주고 올라프 파세검 주고. 약간 야수를 몸빵으로 쓰고 신지든 살아야 돼서. 아 뭐야 이걸 올라프를 띄운다고? 뭐지 바람타일도 아니고 저걸 띄워? 아 올라프 시동 거는 게 좀 늦었네. 하지만 이제 끝났죠. 힘숨진 모드에서 얘가 마나만 차면 이제 갑자기 또 여포가 되기 때문에. 곰이랑 맞다이 까는 거 보세요. 저게 진짜 사람입니까? 아 근데 이거 데미지는 좀 아니네. 파세검 자리에 주검이나 구인수가 들어가야 되는데. 뭐냐 이거? 야 뭐야 올라프 이거? 방금 공중 뭐야? 리로를 조금만 굴릴게요. 레넥톤도 딱 하나 남아서. 일단 그것보다 잔나를 넣어야겠다. 바람도 받고.
뜬금없이 얘만 모였는데? 다술사 되겠네요. 오, 얘 뒤에 베이가 삼성인데? 얘가 좀 조심해야겠네요. 올라프랑 신지드 죽음 대참사죠. 오, 뒤집게 이거 광전사 만들까? 지팡이는 복원도 좋은데 신지드. 일단 좀 지팡이는 넣어주고 이거 그냥 9레벨 갈게요. 뭐 대충 거의 다 이성이 붙어서. 저는 일단 리로를 안 믿기 때문에 무조건 레벨업이죠. 오, 2등 나왔는데 불안하게. 올라프가 좀 변신만 하고 다 쓰러담으면 된다 이거. 오우씨 올라프 죽나? 빨리 복원해도 늦자. 아! 죽었네 신지드. 어, 근데 올라프 안 죽고 여포 됐는데? 비가 1이라서 좀 쫄리네. 오, 딜 6565 했네. 9렙 찍으면 3바람 받으면 되겠다. 아, 이게 3바람 때문에 9렙을 찍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 9렙을 찍어야 이제 5코짜리가 잘 나와가지고요. 아! 1등 만났네. 숲살자 같죠 아무래도. 와 신지드 일 잘한다 아주 그냥. 올라프 홍수 개빠르네. 확실히 사검사까지 땡기니까 구인수가 없는데도 좀 나오는구나 공속이. 잔나페오 좋고 56원 가자 그냥 구랩 지금. 이렇게 딱 바람도 받아주고 시너지는 지금 상당히 깔끔하죠. 배치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야겠다. 신지드도 엿다 놓고. 뭐냐 얘도 구랩인데? 나 구랩 엄청 빨리 찍은 건데 이거. 아 얘는 근데 올라프가 1성이네요. 요러면 이제 또 내가 힘을 안 숨길 땐 여포지만 쟤는 뭐 끽해봐야 황건적 엑스트라 A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서열 정리 들어가 버리고요. 얼리고 파쇄하고. 와 6천 딜 뽑네 딜템도 없는데. 자 여기선 도장을 먹을게요. 아니다 침묵을 먹을까? 아까 그 삼성 베이가가 있어가지고 이자 챙겨주고 지옥 블럭스. 아 떴다 셰프님. 일단은 뭐 잔나를 팔아야죠. 후, 든든하다. 쌍이온 충격기 어림도 없지. 바로 올라프랑 신지드. 이오는 뭐 저한테는 없는 아이템이나 마찬가지라서. 와 올라프 미쳤어 공속. 저 정도면 이제 구인수 스택이 한참 쌓여야 나오는 공속이거든요. 와 신지드보다 딜 많이 넣기 힘든 건데. 마이도 페어네. 얘는 제가 방금 클로우로 만났죠. 이미 어떤 결과 나오는지 전 스포일러를 봤기 때문에 이깁니다. 들어가시고요. 아! 용발톱 나쁘지 않고 키아나 페어 좋고. 아 마이 좋네요. 빙하럭스. 어 잠깐만 빙하럭스라고? 이거는 살 수밖에 없지. 올라프 4빙하 되는데. 신지드 용발톱 주고. 아 얘 또 빙하럭스가 나와버리네. 6빙하까진 힘들어도 4빙하 올리는 게 차이가 진짜 커서. 아 이런 식으로 뭉쳐있는 조합은 4빙하 올라프한테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. 아 근데 다 뭉친 게 아니고 암살자만 내 말이구나. 와 마이 웬일로 일을 하네 얘가. 와 마이 니가 웬일이냐 진짜. 아 이거지. 아 레넥톤 팔아 그냥. 이거 뭐 나오질 않네 얘는. 이게 게임이지. 그냥 이기면 잔나도 사자. 아마 얘랑 만날 건데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은데. 베이가 바로 올리고 만났죠. 근데 얘는 뭐 스태틱이 3개냐? 지가 무슨 정찰된 줄 알아. 어우 베이가 올려야겠다 빨리. 그렇지 올라프. 삼성님 뭐 어쩔 건데. 아! 어쩌네. 일단 잔나도 이성이고. 아 근데 진짜 11연승 찍었네. 아까 처음부터 11연패하고 P1에서 각성했잖아. 사실 힘을 숨기는 주인공이었고요. 자 그럼 엑스트라 한 명 보내러 가봅시다. 지금 주인공 시동구원 중이죠. 됐다. 뭐야 이미 다 죽었는데. 카직스 뭐냐 뭔 에어아키 마냥 미끄러지네. 들어가시고요. 조용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냥 얘도 아웃됐으면 좋겠다.
아, 얘가 이겼네. 뒤집게 나오면 남이 늦게요. 어림도 없고. 뒤집게는 사용처가 없는 것 같고, 도장이랑 얼망 둘 다 괜찮은데. 근데 이거 도장 먹을게요. 쟤한테 주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요. 일단 이자를 좀 챙기자. 도장은 마이 줄게요. 그나마 제일 캐리력이 있어가지고. 아! 템가차 실패했다. 일단 베이가만 막으면 되는데, 베이가에 막으려면 일단 침묵이랑 빙하를 베이가한테 띄게 해야겠죠. 요렇게 하면 일단 베이가가 봉쇄되긴 하는데, 얘가 또 옮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거 그냥 가볍게 피지컬로 따라주면 됩니다. 어때요? 시비르 피지컬 보셨죠? 아! 아유, 버그네. 괜찮아요.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또 비로소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? 이미 엑스트라 정리 들어갔고요. 이제 얼리면 된다. 아! 사실 주인공은 신지드였습니다. 끝났다 이제. 들어가시고요. 아! 아니 이걸 산다고? 와, 어떻게 또 피 1길이 남았냐 이렇게. 럭스나 좀 붙여보자 이제 그럼. 베이가를 안 해놨네. 딱히 뭐 배치를 바꿀 게 없는데? 약간 그냥 더 널찍하게 빙하 묻혀주고. 여기서 이제 탈리한테 날라가겠죠? 아니네. 아, 끝났다. 얼었어요, 이미. 와. 피일까지 11연패하고 이걸 14연승을 해버리네. 자, 오늘은 광검사 올라프를 해봤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구인수가 없어도 공속이 엄청 빠릅니다.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시너지도 알차고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